어제 저녁 벤츠 차량이 골목길 식당으로 돌진해 손님 등 7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 알려진 이 여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골목길 안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.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려오더니 지나가는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용산구 한나무거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가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차량은 건너편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앞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함께 가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가게 주인, 행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지금 병원에 있어요. 아는 사람은 4시 있다가 차가 갑자기 마등이 뛰어들었는데 다 놀래가지고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. 차량 운전자는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 전해졌는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차량 안에는 동승자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